고양시에서 처음 학부모 합창단이 창단식을 갖고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과 고양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고양시 학부모 합창단은 바나나 합창단 김재창 지휘자가 이끄는 학부모 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0일 합창단은 창단식과 함께 고양교육지원청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합창 단원들과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최창희 대표, 심광섭 고양교육장과 이윤승 고양시 의장, 김경희 경기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합창단은 앞으로 정기 공연과 공사 및 행사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할 계획입니다.